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는 창작가 도르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바로 6월의 블랙 저널입니다. 이번 6월의 테마는 바다인데요. 요새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원한 느낌의 테마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럼 같이 시작해볼까요? 우선 달력 페이지에 바다 하면 떠오르는 산호를 그려줄 거예요. 부채꼴 모양으로 세로 선을 몇 개 그려준 다음에 가지를 짧게 짧게 그려주면 산호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마에서는 이 네 가지 색상을 사용할 거예요. 모래랑 바닷물, 그리고 거품 같은 것들을 조금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불가사리도 그려주고요. 추상적으로 그리면 좀 더 그리기 쉽겠죠. 계속해서 요소를 추가해줍니다. 이번 달에는 달력을 오른쪽 아래에 그릴 거예요. 6월의 수누리말인 누리달을 써주고 아래에는 6월의 달력을 그려줍니다. 누리달은 온 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예쁜 이름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먼슬리 로그를 리스트 형식으로 써줍니다. 오늘은 한글 자음으로 써줄 거예요.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고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줄을 쳐줬어요. 이 줄은 한 줄 한 줄을 구분하기 쉽게 해줍니다. 가운데를 나눠줘서 저는 왼쪽에 개인적인 일을 쓰고 오른쪽에는 직업적인 일을 씁니다. 하나로도 써봤는데 이렇게 나눠서 쓰니까 더 구분이 잘 되고 보기 좋더라고요. 뭔가 너무 허전해 보여서 다른 요소를 더 추가해줬어요. 물론 심플한 게 매력일 수 있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꾸며주는 것도 예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요소를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넣은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듭니다. 달력에 배경도 추가해주고요. 자, 이제 먼슬리 로그가 끝났고요. 다음 장에는 하루 기록과 기분 기록을 넣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시도를 해볼 건데요. 우선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책을 칠해주고요. 이렇게 벗겨주면 원하는 모양이 되었죠. 아래쪽에는 똑같이 날짜와 요일을 써줍니다. 역시 구분하기 쉽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줄을 쳐줍니다. 이번에도 습관 기록을 하루 기록과 함께 해줄 거예요. 하루 기록 제목 옆에 운동과 독서, 성찰에 자음을 넣어줄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쓰니까 더 쓰기 편하더라고요. 하루 기록이 너무 허전한 것 같아서 조금 꾸며줬고요. 이번 달에는 영화 말고 책만 써줄 거예요. 경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20대부터 바로바로 써먹는 경제 상식이라는 책을 이달의 책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기분 기록을 넣어줄 거예요. 우선 스케치를 해줄 건데요. 5월이 총 30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그려주고 6 곱하기 6으로 나눠주면 36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6칸은 기분과 제목을 표시할 거고요. 30칸은 그 날짜에 따라서 기분을 기록하는 데 쓸 거예요. 선을 손으로 대충 그려도 손그림 느낌이 나니까 괜찮습니다. 맨 위에 모서리에는 제목을 넣어줄 거예요.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색을 채워주고요. 제목을 넣어줍니다. 아래에는 각 기분을 넣어주고요. 테두리를 표시해줍니다. 각 기분에는 앞에서 넣었던 요소들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제 그 날짜에 따라 기분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분 기록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장에는 지출 기록과 영상 기획을 넣어줄 거예요. 지출 기록의 제목도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색을 채워줍니다.
큼지막한 네모를 하나 그려주고 각 제목이 들어갈 자리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똑같이 색을 채워 넣어줍니다. 저는 총 3칸으로 나눠줄 거고요. 식비와 기타 필요한 것들을 써줄 거고요. 날짜와 내용, 금액을 써줄 거예요. 근데 잘못 써줬어요. 오른쪽에는 영상 기획을 넣어줄 거예요. 역시 색을 칠해서 제목을 넣어줄 거고요. 저는 이거 뗄 때가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고 아래에 앞에서 그려줬던 요소들을 나열해줍니다. 다음 장에도 똑같이 아래에 요소들을 나열해줍니다. 여기도 영상 기획 페이지예요. 그리고 다음 장도 영상 기획 페이지고요. 뭔가를 해줄 건데요. 사인펜들을 마스킹 테이프로 묶어주고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려줘요. 이렇게 간단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데일리 로그를 쓰시면 됩니다. 저는 항상 그랬듯이 간단하게 써줄 거예요. 자, 이제 처음부터 함께 볼까요? 오늘은 6월의 블랙 저널을 만들어 봤어요. 이번 테마에서는 색깔 조합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과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일러스트 작업할 때는 좀 더 정리된 느낌으로 해야겠습니다. 벌써 2020년의 반이 흘러갔네요. 시간이 흘러간 만큼 제 블랙 저널도 점점 채워져서 이제는 다른 블랙 저널로 옮길 때가 됐어요. 나중에 새로운 블랙 저널로 옮기는 영상도 준비해 볼게요. 기록을 통해 가치를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을 저 도르미가 응원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